어제 뮤지컬 늑대의 유혹 제작 발표회가 있었습니다. 늑대의 유혹은 귀연이의 인터넷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이미 한 차례 영화화된 바 있는데요. 남자 주인공으로는 슈퍼주니어의 려욱이 발탁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려욱은 늑대의 유혹으로 뮤지컬에 처음 도전하게 됐는데요.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. 우선 멤버들이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해줬고 멤버들 대부분이 다 뮤지컬을 한 번씩은 해봐서요. 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잘하라고 형 누나들 동생들 말 잘 듣고 호흡이 중요하니까 되게 열심히 잘 해보라고 격려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. 또 여주인공으로는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하는 임정희가 캐스팅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. 전 항상 솔로로 활동했기 때문에 같이 좀 호흡을 맞춰보는 경험이 별로 없어서 많이 긴장이 됐는데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. 이번 작품의 성공 여부와 함께 뮤지컬에도 영화와 같은 멋진 키스씬이 포함되어 있을지 많은 팬들이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요. 사실 대본을 봤을 때도 있나 없나를 먼저 체크를 했어요. 그때의 유혹을 보러 와주시면 그때 알 수 있을 거예요. 화려한 스타 캐스팅으로 기대가 되는 뮤지컬 늑대의 유혹. 오는 7월 14일부터 공연됩니다.